네, 현재 시각 오후 2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장은 오늘 하락세로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49%, 코스닥은 2.46%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이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어려운 상황, 또 여기에 월요일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쉬어가자라는 심리가 더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소 기운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벤트 한번 준비해 볼게요. 다음 주에 잘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주에 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종목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불금을 책임질 치킨 교환권 선정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채팅방에 자신의 의견, 왜이 종목을 선정했는지 그에 대한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기분이 꿀꿀한 오늘 하루지만 그래도 불금 보낼 수 있도록 치킨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그 전에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만나서 빅데이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매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좀 힘이 빠질 것 같아서 평소보다 더 힘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바로 저희가 이틀 전에 매수했던 고려산업의 수익도 잘 나와서 이 부분 축하드리면서 목표가 달성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봐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전략 제시해 주시죠. 네, 목표가를 벌써 달성했나요? 네. 네, 보겠습니다. 저더 높게 잡는 줄 알았는데 낮게 잡았네요. 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밥상에다 섹터 하나 대놨었는데 네. 정치, 네, 정치를 제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고려산업 말씀드렸죠. 실적 좋은 대선 테마주다. 역시 적중했습니다. 적중했고 큰 그림으로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이 9,000원대, 저점이 1,000원대인데 중간인데 제가 허리라인 6,000원까지는 기대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목표가 5천 원이 달성이 됐고요. 36% 수익입니다. 엄청난 수익 들었는데 오늘도 또 한번 제가 준비해 봐야 되겠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엊그저께 종목이죠. 어제 종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동성 있는 건데 차분하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도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때 차트는 그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이제 진짜 강한 모습들을 보여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한200% 정도 내고 다시 한번 중간에서 지금 허리 잡고 올라가는 부분도 역시나 적중했습니다. 오늘 한20% 정도 올라갔다가 지수가 안 좋으니까 뇌물도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저는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제약품까지 리뷰 들어봤어요. 그럼 오늘 시장으로 돌아와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는지 빅데이터로 정리해 보죠. 네, 오늘의 시장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시장은 정치입니다. 네, 정치. 자금으로 하여금 지금은 이제 대선의 바람이 있습니다. 네, 대선 테마의 계절이 왔죠. 제가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무려 한 3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트의 대선 테마주 정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무작정 고점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윤석열, 뭐 검찰총장 홍정욱, 전 국회의원, 뭐 종목들이 오늘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ATTN이 이 종목 한 5배 정도 갔어요. ATEC이 한 10배 정도 가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지금 대선 종목은 꼭 하나씩은 포트에 편입돼 있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 국제약품도 한 20, 30% 갔다가 다시 한번 좀 밀렸죠? 예, 네, 다시 왔다가 갈 겁니다. 서현도 오늘 보니까 급등한 다음에 잠깐 밀렸지만, 네, 다시 지수 좋아지면 다시 급등하겠죠. 덕성도 마찬가지고 고려산업도 잘하면 상한가도 갈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KNN은 이미 상한가 안착을 했네요. 그죠? 고려산업이 뒤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강한 종목들이 지금 가장 강했던 테마주들은 일단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종목들이 일이 제일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과 홍정은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 기존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되면 이제 코로나 바이오는 뭐, 가는 종목은 늘 있습니다. 늘 있고, 일양약품, XS 바이오, 지능 생명과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수소차 같은 기타 종목들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삼부 모터스, 모터닝,
전기차는 휴맥스, TCGS, 그리고 RX 종목이 움직였었고, 보시게 되면 뭐 서울 부산 시장 관련 종목도 움직이겠죠. 이게 지금 시장은 정치나 대선 관련주들이 지금 판을 완전히 지금 다 시켜버렸습니다. 주류고요. 네, 동일 고무벨트, BRD 동일, 유니온 커뮤니티. 네, 뭐 살짝만 연관성이 있어도 급등하는 건데, 하여튼 고점에서 잡는 건 주의하시고, 아직 가지 않는 숨은 보석들, 종목들 찾아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세 테마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채팅방에서 다음 주 유망 종목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걸 올려주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 형지 INC라든가 덕성 이런 정치 테마주들도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준환 매니저는 그럼 다음 주를 위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다고 보는지 빅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빅데이터는 아직 가지 않은 숨은 종목을 발굴하죠. 그게 네. 빅데이터의 묘미입니다. 이미 가 있는 건 덕성이나 서현이나 뭐 ATT에 뭐 그런 종목들 다 알잖아요. 이제 다 놓치는 종목이니까 네. 제가 고려산업이죠. 고려산업까지 오늘 지금 시장 단전도 힘 좀 내시라고 종목 한번 발굴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명은요, 예, 메디포럼시아 코드명은 047920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테마주입니다. 이재명 테마주고요. 제가 테마주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 아닌가 아시죠? 실적 좋은 테마주.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주 개운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메디포럼 제약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치료 신약 관련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김만규 이사님 상당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기획조정실이죠. 이분이 중앙대 출신입니다. 어디? 경제학과.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보시게 되면 뭐 동문이 아니더라도 성남시에 기반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에이텍 같은 경우 그런 종목도 뭐 다섯 배 들어갔는데 이런 좋은 실적 좋은 기업가 되는 종목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겠죠. 상생제 임상사상 계약 측의 키워드가 있고요. 실적 2분기 잘 나왔습니다. 확인하고 오늘 가지고 나왔죠. 시트렐링 부강 승예죠. 관련 이야기 있고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서 뭐 이재명 테마주인 건 뭐 확실한 거니까요. 숨은 보석입니다. 보석이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회사는 뭐가 있는지 싱가포르 타워알렉스죠. 싱가포르 타워알렉스와 알츠하이머 있죠. 그냥 간단하게 이게 판권, 지적재산권, 제조권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을 예상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FDA에서 임상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치매는 65세 이상 넘어가면 치매 환자 수가 지금 현재 7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보니까 이 회사가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19 때 미국의 의료용 글러브 수트 장갑 있죠. 네, 코로나 관련해서 장갑, 글러브 수트를 1억 박스나 공급했네요. 7천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가 지금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임상의학팀을 신설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싱가포르 이야기했죠. 싱가포르 타워알렉스. 이게 글로벌 상장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판권과 지적재산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회사의 임상의학팀을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그래서 치매치료제 신약을 국내 도입하게 될 거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메디포럼 제약 CEO께서 매일경제 TV에 나오셨죠. 네, 상당히 회사 보시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 상반기 매출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12%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68%. 재무제표 들어가 보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1개의 신약이 출시가 됩니다. 건강기능식품 신제품 런칭 때문에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즘 실적 좋은 정치 테마들 찾기 힘들죠. 그죠? 뭐 웬만한 종목들은 뭐 연관성이 있는데 실적 좋은 정치 테마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산업 같은 종목도 가지고 나왔는데 김만규 이사죠. 기획조정실인데 회사에 상당히 영향력 있고 이번 매출에 끌어올리는 데도 희귀적인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메디포럼 하면 치매 치료제 유명한 회사죠.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알츠하이머랑 관련된 건데 이게 정부에서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책임제다. 그래서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요양이나 구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메디포럼 제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이 아니라 시트렐린 구강 중해증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뇌전증 같은 거 있죠. SK 바이오팜.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디포럼 제약이 치매에 관련되어 있고 뇌 관련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뇌 질환 쪽에 모든 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쏟아붓고 있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아제약의 자회사가 있었습니다. 피트리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메디포럼 제약이.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치매 치료제 XLC 캡슐을 판매하고 있는데, 매출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죠? 매출이 한 10% 정도 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 시트렐린 구강붕해저 뇌전증 같은 유사한 거예요. 뇌전증. 근데 이게 임상시험 계약을 사상을 체결했고요. 임상사상이 성공적으로 나오면, 예, 더욱더 주가는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 뭐, 바이오나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재명 테마주가 어느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주류예요. 그래서, 대선 테마주는 한 2년 전부터 움직입니다. 그죠? 근데 더 빨라졌어요. 왜? 지금 여당하고 야당하고 지지율이 좀 엇치락 역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도 대선 주자를 빨리 내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무죄로 밝히면서 이번에 이재명 테마주가 여권의 지지율을 장식하기에서 급속도로 지금 떠오르는 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포럼 제약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요?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 오시면 14,000원에서 많이 더 내려왔죠. 네. 원래 이렇게 내려온 주식을 공략을 하면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떨어져도 정말 한 몇 프로 떨어지고 올라가면 많이 수익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의 분석입니다. 네,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주가 가치 전혀 문제 없죠. 네, 뭐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지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고점이 14,000원, 중간이 한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리를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현재 지금 8,000원, 살짝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8,000원 정도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8,0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메디포럼 제약 오늘 종목으로 들어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